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연단의 사람 야곱 이야기. 야곱 에서를 만나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하느라고 진을 빼서 지쳤지만 자기를 만나러 다가오는 에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무리들 앞에 나가서 일곱 번 절을 하고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일곱 번 절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고 백기를 든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야곱은 지난 밤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겨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으니 기고만장하여 에서와 대항하여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왜 그렇게 비겁하게 백기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와 싸워도 백전백승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이 뭐가 무서워서 에서 앞에서 절절맬까요? 실상 야곱은 이미 환두뼈가 부러진 상태였고 아픔을 참고 겨우 절뚝거리며 걷는데 에서를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배운 것은 화해의 비법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힘을 기르고 무기를 강화하고 전략을 세워서 상대방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보다 강한 사랑과 희생과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힘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화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승리는 첫째 화해, 둘째 희생, 셋째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악의 승리는 무력으로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힘이 아닌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에서는 눈앞에 나타난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며 입맞춤을 하며 웁니다. 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와서 화해에 입맞춤을 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뒤에 있는 무리들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 에서 앞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준비한 예물을 에서에게 나오게 하니 에서는 나도 충분하니 그냥 두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친절한 에서의 행동에 야곱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행동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400인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올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과 싸우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 장면에서 나타난 대로 야곱을 호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호위하기 위해 데려왔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싸우려고 데려왔다고 해도 2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야곱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혹시 야곱을 치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야곱이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었다고 해야 되겠지요. 어쩌면 에서는 처음부터 야곱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이 야곱을 순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들을 호위병으로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대하는 에서의 태도나 말을 보아서는 야곱이 혈을 단신으로 타양에서 죽어라 고생하다가 거지 신세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거느린 사람들과 가축떼들을 보고 에서는 이게 뭐냐 하며 놀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아마도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만 죽어라 하다가 처량한 신세로 오는 줄 알고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렇게 대식구가 있고 많은 재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에서는 내심 놀라기도 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에서는 옛날 일은 다 잊고 잘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그리워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이삭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20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는 야곱을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한숨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본 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집 나간 야곱이 어디서 잘 지내는지 죽지는 않았는지 늘 걱정을 하던 중에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호위하러 갔던 것입니다. 왜 400명의 장정들인가요? 야인이며 들의 사람인 에서의 환대 방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당시 에서는 세일에서 힘께 나서는 유력한 자가 되었고 그의 군사력도 막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야곱을 맞이하러 나갔고 야곱에게 내가 20년 전에 장자권을 빼앗아 갔지만 나는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환대하는 에서를 보고 야곱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에서가 자신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강권하여 예물을 에서에게 주고 에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호위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가라고 해놓고서 형 에서를 만나러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옛말에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듯이 야곱은 자신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죄책감으로 괜히 에서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상황으로 볼 때 에서는 이미 과거를 다 잊고 오히려 야곱이 집을 떠나 타향해서 얼마나 고생할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그러면 왜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는데도 분을 내지 않고 너그럽게 대했을까요? 에서가 변했을까요? 에서의 목적은 장자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명분을 지켜나가는 의무권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사명이 곧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장자권을 재산권으로 착각했습니다. 야곱도 자기보다 몇 분 먼저 태어난 에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장자권을 빼앗아 아버지의 재산 지분을 독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서도 장자권은 곧 재산권과 주도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곱은 속임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아버지 이삭의 재산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면 모든 가문의 주도권과 재산권이 다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장자권과 재산권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빈털터리로 집을 나갔고 그렇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던 아버지의 재산은 고스란히 에서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재산과 족장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에서가 장자권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재물과 권력을 자기 손에 쥔 에서는 믿음을 이어간다든지 신앙의 가문을 세운다든지 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부터 에서는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장자권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재산과 인생을 즐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보다 돈이 더 중하고 권세가 더 중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신앙을 팥죽 한 그릇 값밖에 안 되는 것처럼 헌신짝처럼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들인 것입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불경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적이며 사악한이란 뜻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팔아버리는 자들이 에서와 같은 자들입니다. 돈으로 영혼을 판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재물과 권력이 끝날 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힘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에 복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잘 산다고 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왜 그렇게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애원했을까요? 야곱의 목적은 장자권이지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재산을 얻고 가문의 주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훔쳤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장자권은 재물과 권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권력 앞에서 절절매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야곱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장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짜 복은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천국의 복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문제 때문에 처절하게 기도했지만 에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의 성품을 장자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즉 환난 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경건한 자는 환난 날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믿음의 장자로서 영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장자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하고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실상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 에서를 변화시켜달라고 했지만 야곱은 기도를 통해 자신이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변화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킨 사람만이 사람과 환경을 뛰어넘은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